안녕하세요. 2월 5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연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봄 날씨 같더니 입춘이었던 어제부터 갑자기 한겨울 날씨로 돌변했죠. 겨울 내내 못 보던 눈발이 날리더니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네요. 기온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CNBC입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그 향배를 가늠하게 할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개표 결과가 이제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3일 치러진 아이오와 코커스는 집계 과정에서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하루가 지난 현재 시각 4일 오후 5시 우리 시각 오전 7시에야 일부 결과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62% 개표 결과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다소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6.9% 득표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5.1% 득표로 2위,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18.3%로 3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5.6%의 득표율을 기록해 4위로 밀렸습니다. 코커스는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을 뽑는 제도로 예비선거, 프라이머리와는 달리 당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지 못하고 폐쇄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는 아이오와 네바다, 와이오밍 등의 일부 주에서 이 코커스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표 지연 사태에 대해 각 후보 캠페인에서도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뉴햄프셔로 이동해 유세 중인 엘리자베스 워렌은 전체 결과가 아닌 일부 결과만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조 바이든 측 변호사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당 측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